테라니 계속 사령부를 지어놓잖아요. 와. 오. 아니 이게 진짜 테라니 뭔가 밤까마귀를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캔을 좀 잘 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사이드 대 바실리스크 경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WTL 팀리그 월드 팀리그에서 이제 마루랑 세라이랑 이렇게 또 붙게 됐어요. 이번 연도에는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마랄록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주가 거의 다 지는 경기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온사이드 대 바실리스크 경기에서 되게 명경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보라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혼자 따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은 라두데스테이션이에요. 라두데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저거가 굉장히 좋죠? 머리 스타일 뭔가 한국인스러운데? 일단 이게 맵이 WTL은 대진표를 내면은 원래는 보통 프로리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맵에는 누구 내고 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은 동독전도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토스맵에서는 프로토스만 내보내고 저그맵에서는 저그만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WTL이랑 뭐 프로리그나 아니면 뭐 예전에 했던 뭐 GSTL 뭐 이런거나 동독전에 좀 나온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WTL에서는 그냥 순서만 그 엔트리를 제출하고 이렇게 맵이 발표가 안 된단 말이죠.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다 나오고 이제 양 팀에서 이 첫 번째는 누구 내고 이런 거 다 이제 그 관계자한테 알려주고 그 관계자가 이제 맵을 정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그것도 랜덤으로 돌리겠죠? 맵을?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게 너무 말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지금 라두데스테이션인데 이러면은 그 성주가 기분이 안 좋죠? 조성주 선수가 기분이 안 좋고 세라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죠? 원래 웬만하면은 이 맵은 테란들이 필벤을 하는 맵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땡더블이에요. 이게 먼저 사령부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맵에서는 제가 테란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먼 맵에서는 보통 웬만하면은 사신이나 뭐 초반 찌르기 같은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사령부를 많이 가져가는 빌드를 제가 보여줬거든요. 하라고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사령부가 완성이 돼 있죠. 저그는 지금처럼 이제 상대가 선사령부인 걸 보면은 그냥 이제 일꾼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반에 세라리 사저글링 뽑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이 맵이 또 뒷마당이 있어가지고 트리플이 굉장히 빨라요. 활성화가. 그래서 웬만하면 뒷마당 있는 맵을 거의 저그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그는 뒷마당이 없어도 멀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종족인데 다른 종족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스나 테란이나. 그래가지고 원래는 싫어하는데 이 맵은 굉장히 넓어요. 멀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저그가 원래라면은 뒷마당 있는 맵에서는 무조건 안 줘야 되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멀기도 하다 보니까 푸저전 같은 경우는 토스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세저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그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뒷마당 맵 중에서 제일 저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다 테란이 괜찮은데 제가 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나마 최근 거라면은 문댄스 뭐 그런 맵들 있죠.
문댄스도 뒷마당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맵이 작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자전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야, 저런 승격을 역시 똑똑하네. 점막을 여기다 가면은 저기다 펼 수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세라리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점막을 깔기 위해 저거를 미나라를 캔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 확실히 머리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허약척수 굉장히 무난하네요. 그냥 지금은 조성주 선수가 하는 빌드도 굉장히 진짜 무난한 빌드예요. 뭔가 찌르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유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엄청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그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애초에 세라는 지금 뮤탈리스크를 하려고 번식질을 빨리 올리는 그런 약간 좀 빠른 레어를 했는데, 빠른 번식질을 했는데 이렇게 상대가 무난하게 해주면은 뮤탈한 쪽에서 기분이 좋거든요? 뮤탈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초반 오렌이나, 아니 초반 이제 기갑병 찌르기, 왜냐면은 맹독충이 좀 느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상대방의 빠른 투르선 찌르기 빌드 그런 거에 좀 약한데, 이 맵은 기갑병이나 빠른 투르선 찌르기를 테란들이 안 하려고 해요. 못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둥지탑 올라가고 일꾼도 벌써 75기예요. 원래 뮤탈리스크가 테란한테 안 좋은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투르선 빨리 가면은 이렇게 75마리에서 뮤탈리스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탱크 타이밍에. 근데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그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원래 만약에 이게 다른 테란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테란이. 근데 이게 조성주라서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아마 다른 테란이었으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아 이거 이기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멀티만 안 깨지면 돼요. 지금 뭐 세 마리 잡히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멀티가 만약에 정말 깨져더라도 다른 멀티가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지금 이미 멀티를 한 개 올려놨기 때문에. 와 뮤탈리스크도 지금 11마리가 찍혔어요. 너무 잘 짜가지고. 원래 이런 상황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맵이 저는 물론 컨셉 맵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맵이 있었어요. 진짜 어떤 맵이었는지는 진짜 제가 말 안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맵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프로들이 테스트를 하다가 와 이건 도저히 이거는 절대 대회용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항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테람 저그만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대회 측에서 뭐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종족이 다 싫어하니까 없앴어. 그리고 나서 추가한 게 이 맵이에요. 라두드 스테이션인데 저는 뭔가 이 맵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조성주가 성주가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성주가 굉장히 잘할 때도 가끔씩 저거한테 질 때가 있었어요. 쉽게. 그럴 때가 이런 거였거든요. 뮤탈레드크를 배제를 해가지고 그 건설로봇이 많이 털려서 지는 거. 지금도 만약에 건설로봇 안 털렸으면은 저거가 원래 되게 불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털려가지고 지금 보면 엄청 유리하잖아요, 저거가? 원래는 불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테란이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사라졌죠? 왜냐면 지금 테란이 아까 다섯 번째 멀티도 깨고 해방선으로 피해도 줘가지고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저기 아니 테란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일꾼이 25마리 잡혀가지고 지금 너무 애매해졌어요. 오 그래도 루테리스크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맵이 작았으면은 지금 2업 타이밍에 테란이 몰아붙이면은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테란이 뭔가 병력이 많은 타이밍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빠른 타이밍인데도 그거를 아마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어우, 지뢰드랍. 잘하는 테란들은 이런 걸 잘해요. 지뢰드랍. 오, 방업 실수? 저그? 지금도 보면은 일꾼 많이 안 찍고 있잖아요, 저그가. 80마리가 안 돼요. 원래 웬만하면 밀링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0마리 중후반을 유지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뮤탈리스크라는 체제 자체가 소모전을 해주면서 자원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꾼이 좀 적으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테란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느린 걸 알아요. 뮤탈을 한 쪽은 무조건 알아요. 업그레이드가 느리다는 거를. 그리고 테란한테 피해를 많이 주긴 했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단 말이죠. 다섯 번째 멀티 파괴랑 일벌레 피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테란이 나올까봐 지금 이제 일꾼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본인도 알겠죠? 2업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다. 그리고 테란이 나오려고 안 하네? 이러면은 이제 일벌레를 좀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금은 200이니까 일벌레 못 찍을 것 같은데 아마 한번 소모전 하거나 아니면은 저글링 몇 마리 이제 보내가지고 상대방 뭐 지뢰 제거할 때쯤 아니면 뮤탈리스크가 잡히거나 그럴 때 일꾼을 조금씩 누를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금도 두 마리 누르는 것처럼 아마 어느 순간 보면은 한 80마리 중후반대가 될것 같아요. 저그가. 어이구. 이제 이거는 일벌레 찍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쵸? 지금처럼. 방금은 오히려 저그한테 좋은 거긴 해요. 저글링을 대놓고 던지면은 뭔가 좀 테란한테 나 지금 뭔가 좀 일벌레 찍어야 돼 아니면은 저글링인 곳을 비워야 돼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줄수 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교환이 된 거죠? 그래서 85마리? 딱 적당해요 이제는. 저가 원하는 그런 일벌레 숫자예요. 85마리, 86마리, 뭐 87마리, 88마리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완벽하죠? 이러면서 울트라. 저는 히드라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요새는 또 울트라도 괜찮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울트라가 이게 생각보다 그 저격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뭔가 저가 이제 그 보통 저그 게이머들 저 포함해서 저그 게이머들이 울트라가 한방덜 맞는다고 유령한테 뭔가 엄청 세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저는 아직도 울트라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테란이 차라리 히드라나 가시족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테란들이. 근데 울트라는 뭔가 정면에서 잘만 싸우면은 이득 볼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히링링은 정면에서 잘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저그가 왜냐면 점막도 되게 잘 펴놨고 멀티도 되게 잘 먹어놨고 일꾼도 많이 찍어놨고 이건 이제 알겠죠, 테란이? 버로우가 돼 있나? 버로우가 돼 있으면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지금 미사일 포탑 다 없애고 버로우 해버리면 스캔 뿌려야 되니까? 아, 버로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넓으면은 이게 스캔 한 방에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아니, 좁으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좁아가지고 스캔 한 방에 다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은 좀 실수해가지고 저세 마리를 못 잡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이득 받죠, 저거가? 상대방 스캔도 빼고, 미사일 포탑도 지우고,
그 다음에 저글링 인구수 비워가지고 그걸로 뭐 감염충이나 지금처럼 뮤탈리스크, 아니 그 울트라리스크 찍을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방금도 테란이 본진으로 가 있으니까 저런 이제 지뢰 같은 것도 쉽게 지울 수 있었죠? 아, 확실히 너무 넓다, 맵이. 그냥 보기만 해도 테란이 뭔가 숨 막혀. 테란 입장에서. 이러면서 해방선. 해방선이 좋아요. 상대가 뮤탈이고, 상대가 울트라일 때는 해방선이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뮤탈리스크가 해방선을 잘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 토르나 쥬레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해방선을 점사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해방선만 있으면은 뮤탈리스크가 괜찮은데, 그 밑에 토르랑 쥬레가 받쳐주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로 해방선을 점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뭐 타락길을 가거나 살모사를 한 세네 개를 섞거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 오, 세랄식. 오, 와, 이거 운 너무 좋았다. 저거를 보고 한것 같진 않은데 운이 되게 좋았네요. 그리고 저 뒤에다가 스킨 뿌린 건 혹시나 뒤에 감염충 있을까봐 한 거겠죠? 카드세우스? 저거 이루선 만업. 오랜만에 보네요. 나는 저게 굉장히 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테란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이루선 만화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굳이? 인거 같긴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스캔 많이 뿌려주는 거 굉장히 좋죠. 왜냐면 테란들이 실수라기보다 테란들이 한 방에 밀리는 게 저런 잠복 감염충 때문에 진균 맞아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잡힌 거 같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미사일 포탑이랑 스캔 계속 뿌려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와, 이거는 저어가 솔직히 말해서 손해를 본 건데, 유령을 못 잡았기 때문에, 유령을 잡아야 이득이거든요? 손해를 본 건데, 왜 상관이 없냐면은,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저어가.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잘 사용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해방선 나오면 제가 뮤탈리스크가 잘 활약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피해가지고, 쥬레를 뭐 자르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그런 해병들을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쓰네요. 어이구, 안 돼!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테라는. 왜냐면 저게 한 방에 밀리거든요, 진균이. 맞으면은. 와우, 지금도 그 저글링 맹독충으로 밀어붙이면서 유령을 뒤로, 그러니까 유령이랑 토르를 뒤로 물리게 하면서 뮤탈리스크로 정리. 그러면서 여기. 와우. 확실히 진짜 기계 같긴 해요, 진짜로. 뭔가 그 세라른 게임할 때 물론 가끔 그러긴 하지만 감정이 조금 안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급함,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뭐 견제를 심하게 당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짜증 나니까 홧김에 하는 그런 게좀 없어요. 타락기 지금 섞어야 돼요. 타락기랑 살모사를 섞어야 돼요. 지금 해방선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테란이 잘 싸우고 있는데 저그의 많은 돈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테란이 이 정도 싸움을 앞으로 한 다섯 번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세라리라 다섯 번을 더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세라리도 살모사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모사가 아직까지 안 보이긴 하는데. 와, 뮤탈리스크 이거 진짜 잘 쓴다. 해방선 6마리. 이게 조성주 선수가 요새 좀 밀고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해방선 유령. 왜냐면 해방선이 가격이 싸졌잖아요. 한 1년 전인가.
1년 전인가? IM, 이번 IM 카토비츠 하기 전에 아마 싸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에 부담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 테란이 가스가 많긴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만큼 가스가 진짜 체감이 되거든요. 오! 아이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세라리 이런 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다 버렸죠, 세라리. 왜 뮤탈리스크를 다 버렸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뮤탈리스크가 할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해방선 유령 이런 게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는 살모사와 타락기를 좀 추가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 살모사가 아예 없네요? 이 감염충, 진짜. 이런 걸 잘해야 돼, 확실히. 이제는 지금은 자원이, 테란이 그나마, 아까는 저그가 800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3000이라 테란이 지금 한 번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한 번에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테란이 버티기가. 왜냐면 지금 타락기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원샷 원킬이거든요, 해방선이. 그래가지고 해방선의 인구수가 지금은 없는 인구수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유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 한 방에 이제 아마 갈리겠죠? 근데 저런 건 너무 좋죠? 적군은 이 멀티 파괴당해도 되거든요? 테라는 이 멀티가 파괴당하면 안 돼요. 오, 이렇게 맹도충만 던지는 것도 너무 좋죠? 맹도충도 좀 많이 살렸고, 적군은 저 12시 멀티로 일벌레 다시 보내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멀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쌩쌩한 자원? 그래서 저 5시 멀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저거 같은 경우는 쌩쌩한 자원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먹어놓은 자원도 있고, 12시 멀티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꿀 멀티를 미리 좀잘 먹어놔서 지금 보면은 자원이 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여기도 행성 요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테란이 저기 행성 요새를 못 하냐면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미리 지어놓은 사령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테란이 계속 사령부를 지어놓잖아요. 와! 아, 아까 뒤에 있던 그 감염충이 결국 해냈네. 아이고,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원래 아까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싸우면 된다 했잖아요, 테란이? 근데 그한 번을 못 버틴 거예요, 지금. 세라의 표정이 뭔가, 성주가 좀 매섭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거 행성 요새 만들겠죠? 이게 지금 200은 아까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해방선과 유령이 이제 많았단 말이죠. 지금 유령 한줄 정도 있는, 한 8마리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11마리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막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해불, 불곰 해병이 2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불곰 해병 200이면은 저가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여기 웰투시도 돌아가고 있고, 금멀티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진짜 조성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맵이 적기가 되게 좋았던 맵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초반에 좀 불리하게 시작했잖아요. 중반에 그 미탈리스크한테 많이 잡혀가지고, 와, 진균이 계속 있어 그냥 어딘가에 계속. 아, 이거는 그냥 테란이 어디서 자꾸 진균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진짜 토 나올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게 계속 싸울 때 이게 유령이 저격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싸울 때마다 저격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테란이. 왜냐면 자꾸 진균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령이 진균 풀려가지고 저격을 쓰려고 하면은 맹독충 저글링이 오니까 유령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유령을 태우면은 울트라랑 저글링 맹독충을 못 잡아. 그러면은 계속 지는 거예요. 테란은 해불 소모되고. 아, 이거 또 타락 쓰면은 테란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자원도 너무 아까워, 테란이. 진짜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또! 왜냐면 여기서 또 저거를 자원 아깝다고 만약에 그 풀이 못해가지고 터지면은 너 얼마나 손해예요. 그동안 자원 많이 캘 텐데. 지금 멀티도 없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수리를 해도 터졌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는 게 이득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죠. 테란 입장에서. 오, 진짜. 잘하네. 또 진균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 이번엔 없어요. 와,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 테란이. 이렇게 진균, 이게 저격 쓰면서. 봐봐,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이럴 때 울트라가 저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죽어야 되거든, 저 울트라가? 근데 저격이 너프돼가지고 그만큼 울트라가 좀 버텨주면서 싸우잖아요. 저게 좀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격이 너프한 게, 그리고 울트라가 쓸만하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진짜로. 예전에는 진짜 울트라 나오면은 뭔가 희망이었거든? 지금은 이렇게 잘하면은 괜찮아. 테란의 희망까지는 아니야. 맵이 라두세세션이고 생각보다 잘 버텼다. 그리고 내가 진균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만해요. 그럼 이제 진균 조심하고, 이제 맵이 작으니까, 맵이 작은 만큼의 뭔가 테란이 저거한테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판에는 압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지, 맵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다르지 않을까요? 자, 어느 정도 스킵했습니다. 초반이라서. 테라는 사신 더블 이후에 111, 원온원 빌드. 원 공성장, 원 병영, 원 우주공황. 일단 지금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래도 저그가 가격적으로는 괜찮게 이득을 봤네요. 왜냐면 해병이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대군주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원래라면 해병이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만약에 해병이랑 건설로봇을 둘다못 잡았으면은 저그가 손해였는데, 둘다 잡아가지고 이득을 봤죠? 지금 일단 우주공황도 봤고, 이렇게 벤시인 것도 확인했어요. 아마 벤시를, 이러면서 그냥, 이게 테란이,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글링을 네 마리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저그가 저글링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랄이 그걸 알고, 지금 보면은, 저글링을 찍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털리고 오히려 손해봤죠? 지금은 진짜 테란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 벤시인 거 들켰지, 화염차 잡혔지, 이러면은
저그가 이제는 6구만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트리플 한 다음에 벤시가 아니라 벤시 한 다음에 트리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난해요, 테란이. 뭐 그렇다고 막 엄청 가난한 건 아니지만 트리플에 한 거에 비하면은 되게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트리플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투우르선 타이밍 때 테란이 이득을 못 본다. 그러면은 진짜 이기기가 힘들어요. 트리플하고 나서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테란이 투우르선 타이밍 때 이득을 못 봐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죠? 타이밍을 만약에 잡았을 때 피해를 못 주면은 그래서 조성주 선수가 여기서 아까는 이제 화염차도 잡혔고 벤시도 솔직히 들켜가지고 그냥 은폐를 취소를 한것 같아요. 은폐를 취소를 하고 공황 연구소랑 병영 타이밍을 좀더 당겨가지고 이제 상대보다 업그레이드랑 뭔가 병영 숫자에서 앞서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벤시까지 했는데 만약에 벤시로 피해를 못 준다 그러면 진짜 암울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벤시를 취소한 판단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때랄이 아니어도 방금처럼 만약에 벤시를 들키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잘 막아요, 진짜. 웬만한 프로게이머 저거들은 안 털려요. 근데 더군다나 세랄이다? 그럼 더안 털리는 거죠. 지금 저거는 일꾼도 되게 너무 잘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찍는 게 거의 쉽지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찍었냐면은 초반에 화염차가 잡혀서 그래요. 업그레이드도 차이 안 나고, 테란이랑 많이. 이게 만약에 많이 차이 나면은 테란이 2업 때한방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그냥 링링 운영하면서 굴락 가겠죠? 히링링 하네요? 히링링도 굉장히 좋죠? 지금 히링링이 히드라가 버프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선택이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굴락이었거든요? 왜냐면 히드라가 뽑으면은 상대방이 맞는 게 트리플에서 올인 치면은 막 테란이 막 60마리나 66마리에서 네 번째 사령부 안 짓고 8병에서 지워 짜내기 하면은 히드라가 웬만하면 밀렸어요. 왜 밀리냐면은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테란이 올 때쯤이면은 히드라가 속업이나 사업이 한계가 안돼 있거든? 근데 지금은 둘다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히드라를 많이 하거든요, 저그들이 지금. 지금은 이제 테란이 투우르선 때 뭔가 힘을 준 거라기보다 이렇게 네 번째 우르선 나왔을 때 타이밍 잡아가지고 뭔가 엇박자 느낌으로 지금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투우르선 때 이득을 못 보면은 테란이 망한다 했잖아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때 피해를 못 주면 망해요.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테란이. 오,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게 교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완전 싸먹혀야 되는데 그 테란이 생각보다 병력을 빨리 보내가지고 합류하는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이 정도만 교환해주면은 괜찮아요. 테란이. 왜냐면은 자원을 못 캐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빼주면 돼요, 테란이. 그쵸? 이거 너무 간잘 봤다, 테란이, 진짜로. 어이구, 뭐야. 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는 탱크를 살릴 줄 알았는데. 방금은 근데 히드라를 봐가지고 굳이 내릴 필요는 없긴 했는데 그리고 이러면서 원래 군락이 완성이 되면은 테란이 진짜 좀 암울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야, 이거는 테란이 반대쪽으로 간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그가 계속 밑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밑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위에 가가지고 저렇게 멀티 파괴해주면은 굉장히 좋죠. 테란이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블락도 너무 느려요. 원래 군락이 완성이 됐으면은 지금쯤이면은 뭐 가시족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삼성업이 찍혀가지고 뭔가 테란보다 업그레이드가 빠르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둘 다 없어가지고 저그가 그래도 막 일벌레 피해를 안 보면서 잘 막고 있는데도 뭔가 저그가 주도권을 못 가져가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군락이 느려서 가시족이 뜨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란이 뭔가 좀 공격을 할 타이밍이 좀 많이 생겼죠? 원래 가시족이 뜨면은 공격을 못 하거든요? 테란이? 근데 지금 가시족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란이 타이밍이 생기는 거예요. 오, 너무 좋고.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잘 버티고 결국에는 삼성업 찍고 가시족 뛰면은 저거가 괜찮아요? 확실히 맵이 작으니까 재밌네. 태자전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는 좀 루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성주가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업을 안 찍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군락을 늦게 한거 치고는 업그레이드가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보면은 지금 방어비 훨씬 빠르죠? 저그보다? 오호! 이야, 저거를 한 마리 뺐네. 그래도 원래 12분이면은 지금 12분이잖아요 원래 이러면 적그가 보통 6번째 멀티까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6번째 멀티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테란이 견제를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는 가시족이 뜨고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테란은 적그가 가시족 나오기 전까지 계속 양방향으로 괴롭혀야 되고 저그는 가시족 나올 때까지 버티면서 가시족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양방향이 안 휘둘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은 굉장히 저그가 소모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가시족이 떠서 그래요. 지금 가시족 4마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저기 많이 냅둘 필요가 없거든요. 병력을 가시족이 생각보다 수비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본진 거 사령부 뛰었네요. 근데 여기는 가시족이 없네요. 저그가 자원이 많은데도 여기는 가시족이 없는 건 조금 뭔가 좀 아쉬운데요. 오, 이거는 뭔가 저그가 너무 쉽게 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멀티를 이러면은 테란의 네번째 멀티를 파괴를 했더라도 결국 테란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사령부를 띄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사령부 띄웠죠?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은 야, 세라리 그래도 그 여섯번째 멀티를 못 먹은 게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견제당해가지고 아직까지 가시족을 안 만드네요. 의미가 없다 마인드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상대가 유령에 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 멀티는 주면 안 돼요. 지금 테라 저그가. 일단 지뢰 제거 굉장히 잘했고. 아, 충격탄 안 돼 있네. 그리고 조성주가 성주가 이제 맵이 사이트 데이터를 골랐는데, 보통 웬만하면 테란들이 사이트 데이터를 고르기보다는 뭐 오션본이나 아니면은 뭐 알키오네 같은 좀 중앙을 잡기 쉬운 맵을 고르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트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뭔가 본인이 확실히 자신이 있었나봐요. 제가 사이트 데이터를 고르는 테란 처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라리 전 세트처럼 멀티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란이 멀티를 굉장히 잘 늘렸어요. 지금 7시 멀티까지 돌리면서 지금 저그보다 자원이 많은, 저그랑 자원을 똑같이 캐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거를, 그쵸, 이거는 저그가 무조건 해줬어야 됐어요. 저그가 만약에 저기까지 그냥 죽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가 힘들어서, 방금은 저렇게 좀 시선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멀티를 먹는 게, 아니 멀티를 파기를 하는 게 베스트 판단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판단에 성공했고, 지금 보면 조성주가 해방선 뽑아요. 이제 전판에도 해방선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테란 같은 경우는 보통 탱크 유령으로 버티는 거였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탱크 유령보다는 마인, 그러니까 주례 유령, 해병 불곰, 그 다음 해방선으로 버티는 게 좀 테란들이 찾은 메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를 해방선으로 대체하는 거죠. 왜냐면은 주례를 이용한 뭔가 스피디한 플레이를 하려면은 탱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수공장에서는 지뢰를 계속 뽑을 수 있으면서 뭔가 탱크를 대체할 게 해방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뢰로 양방향 치는 테란의 단점이 뭐냐면은 가시지옥이 뜨거나 아니면은 저거가 굉장히 잘 막았을 때 역공을 막기 힘들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방선으로 그 역공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 이건 너무 좋은데요? 야, 올라갔어. 이러면 이제 버로우돼 있으면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럴 때? 이게 좀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라서. 오! 이러면서 저기 가시죠까지. 어, 버로우 안 돼 있나? 어, 뭐 역시 버로우 돼 있죠. 이러면은 테란이 수비하기 힘들어서 지금처럼 멀티를 공짜로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해방선에 좀 단점일 수도 있죠. 원래 탱크면은 저런 곳에 탱크가 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선을 끌거나 수비할 수가 있는데, 해방선은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러면서 여기 멀티까지. 어, 어느새, 아니 어느새 저그가 자원이 8000이야. 아까는 진짜 멀티 못 먹어서 진짜 엄청 없었거든요. 2000?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만큼 저그가 굉장히 소모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성비 있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른 테란이면은 게임이 진짜 못 이기는데, 이게 또 조성주라 몰라요. 진짜로. 왜냐면은 전판에는 라두데스테이션이라서 맵이 너무 넓으니까 이제
해방선 유령이 힘을 못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맵이 작아가지고 해방선 유령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테란이 일꾼이 50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병력 자체는 많거든요? 오! 아니 이게 진짜 테란이 뭔가 밤까마귀를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캔을 좀 잘 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확실히 맵이 좁아서 그런지 이득을 좀 봤죠? 테란이? 진균에 걸린 거 치고는? 그래서 멀티 한 개 결국 두 개 취소? 한 개 취소하고 한 개 파괴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테란이 전진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해방선으로 히드라까지 정리. 요. 멀티가 순식간에 다 날아갔어요. 물론 여기 멀티는 자원을 다 캐가지고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시야를 뭔가 잡는 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심리적으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 우선 다 잡혀요. 어, 죽는 소리 봐라. 아, 여기서는 저그가 중지탑을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중지탑을 아직도 안 갔네요. 이게 히드라로는 솔직히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방선이 이렇게 많으면은. 왜냐면 히드라랑 해방선이랑 아니 히드라랑 타락계랑 같은 인구수인데 해방선 잡을 때는 같은 인구수라면은 확실히 저는 타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저격에도 잘 버티고 히드라는 저격이 한 방이잖아요. 근데 타락기는 두 방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데미지도 세가지고 의유를 잘 잡는단 말이에요. 타락기를? 아 타락기가? 지금 보면 타락기였으면은 해방선 좀 정리를 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령이 이제 저걸린 몽둥이 피해서 뒤로 도망칠 때 타락기가 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다가 하는 건데 지금은 자꾸 히드라네요. 근데 뭐 히드라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또 정답은 아니니까. 어이구, 아 이제는 또 안 당하네요. 확실히 뭔가 테란들이 그 예전에 잠복맹독충 많이 당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게임을.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잠복맹독충을 좀 안 당하고자 이제 가는 경로마다 스캔 뿌리고 다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거 괜찮아요. 자원 많아가지고 이게 아까 지금은 계속 저거가 손해보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계속 저거가 이득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자원이 많이 쌓여있었어가지고 아직까지 많아요 자원이. 아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히드라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1세트에서도 타락기를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타락기를 안 뽑은 걸까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그런가? 타락기를 쓸 업그레이드가? 오 지금은 저글링으로 좀 이득 보고 있고 물론 저것 때문에 뭐 게임이 바뀌거나 하진 않은데 저런 게 쌓이다 보면 바뀌긴 하거든요? 지금도 맵이 좁아가지고 가능한 거 이거 해방선 이거죠. 아까 같은 맵 같은 경우는 너무 넓으니까 뭔가 해방선 왼쪽에서 덮치거나 오른쪽에서 덮치거나 하면 해방선이 뭔가 좀 힘을 못 썼는데 지금은 덮칠 구간이 앞에 아니면 뒤밖에 없으니까 너무 편하죠 테란이? 이런 전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세라도 너무 잘하긴 한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방선의 이런 뭔가 조합? 그리고 이 조성주의 이런 빠른 스피드함에 뭔가 당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최선의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멀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셔주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방을 이겨야 돼요. 저거 이기려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방이 너무 세요. 테란이 뭔가 전판처럼 감염충에도 지금 안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앞이랑 뒤밖에 없거든요, 덮칠 구간이. 그래서 지금은 뒤를 덮쳐야 돼요. 왜냐면 해방선이 앞에를 좀 많이 모드를 해놔가지고. 근데 지금 뒤에 병력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뒤로 간다고 쳐도 만약에 앞에가 좀 부실해, 그러면은 또 애매해져요. 왜냐면 앞에 게 먼저 뚫리고 싸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선택을 했네요, 세라를. 아이고, 이게 해방선이 사업이 되면은 히드라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 멀리서 쏘잖아. 아, 타락기 타락기. 진짜. 아, 근데 원래 보통 타락기 하면 어락기 해가지고 타락기를 이렇게 타락기 뽑아주세요 하는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타락기 뽑아주세요 경기는. 와, 결국 자원 다 썼어요 저그가. 이거 해방선을 못 잡아, 히드라로는 안 돼. 이게 그런 거예요. 뭔가 살모사가 해방선을 잘 잡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도 맞고. 근데 그거는 뭔가 뭉쳐있는 해방선이나 해방선이 많이 없을 때 얘기야. 방금처럼 해방선이 되게 다 상계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살모사로 해방선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애초부터 타락기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세라리 타락기를 안 뽑은 게 뭔가 히드라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전판에는 타락기를 했으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타락기를 하게 되면은 테란의 양방향 공격이나 뭔가 저그가 할 수 있는 양방향 공격이 좀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히드라로 계속 양방향 치잖아요, 저글링이랑. 여기서 한번 치고 그다음 여기도 가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여기 가고 그다음 이제 또 밑에 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밑에 가고 그다음 또 위에 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타락기가 있으면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뭔가 테란 계속 양방향 쳐가지고 상대방 자원 좀 고갈나게 한 다음에 뭔가 한타를 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조성주가 너무 이제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멀티를 파괴를 해도 테란이 결국 계속 멀티가 있고 하니까 결국에 테란의 자원이 안 줄어들고 오히려 건설로봇 잡혀가지고 병력이 더 채워진 느낌? 거기다가 저그는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테란이 가난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해방선을 결국에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상계되어 있으면은 살모사가 힘을 잘 못 써요, 해방선한테. 그래서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테란한테는 웬만하면은 타락기가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타락기가 원샷 원킬로 딱 하면은 해방선이 순삭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글링 능독충 위주로, 아니면 무리공주도 좋고. 아, 여기서 그냥 완전 그거다 진짜. 이거 원래라면 저그가 여기서 덮치는 게 힘들거든요? 알아! 무조건 질 거라는 거를. 근데 여기를 버리면은 이쪽 위에 한시 멀티까지 없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뭔가 마랄로 다운 경기가 나온 것 같아. 계속 뭔가 성주가 최근에는 좀 많이 무기력하게 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아, 재밌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